6월 증시는 IPO의 큰 장이 열립니다. 이 스펙을 제외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한 13개 회사가 상장 도전에 나서는데요. 이 중에 한 몸에 관심을 받는 기업이 예상 시가총액이 3조 원에 달하는 시프트업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서베이에서 10명 중 8명이 흥행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회사인 거죠. 자, 시프트업 외에도 인공지능 열풍에 올라탄 전력 테마주 그리드위즈, 그리고 우주 항공주인은 이노스페이스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회사들이 상장을 진행하다 보니까 청약 일정이 이렇게 많이 겹치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를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